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를 했었고 또 하나가 제가 논문 중에 크게 포함을 했던 것이 바로 학생 성공이었습니다. Student success.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생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의 존재라는 목적을 만약에 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교사,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집중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학생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또 교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중에 많은 단어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IP라는 단어입니다. Fit, 바로 적합 또는 어떠한 일치라는 단어죠. 구글에 fit을 치니까 대부분 다 운동하는 곳에 나오더라고요. fitness club,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통 fit 하면 뭐 몸의 근육이 몇 퍼센트야, 뭐 이렇게 가죠. 그 FIT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단어를 FIT라는 쓸수 있겠죠.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FI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또 노력할 수 있는 지속성, 연속성과 꾸준한 인내와 노력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후원, 또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선생님들의 헌신, 연구, 그리고 환경, 어떠한 조건, 예를 들어 뭐 지역적인 위치도 있을 거고요. 또 학교의 시설도 있을 거고요. 또한 교과 과정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여러 가지 그 K-pop 댄스 클럽에 있었던 학생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제 딸을 포함해서 춤추는 걸 좋아할 수 있고요.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하나하나 도움을 주고 그 성장을 통해서 fit, 학생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아카데믹에 또한 리더십에 사회 그 여러 가지 그 engagement에 도움을 성장해 줄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 fit 할수 있는 그런 단어의 그런 학교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또 헌신, 또 기도, 또한 관계가 얼만큼 학생 성공에 도움이 줄수 있는지라는 단어에 이 F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이런 필드에 있으면서 저도 뭐 유학 생활을 오래 해봤고요. 20년 정도 해외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항상 좋은 일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부모님의 첫 단어가 첫 번째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넌 즐기고 있는지 그러면 됐다. 힘들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믿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해 주시면서 인내해 주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던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마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이 FIT 우리 FIT의 가장 또 궁극적인 것은 저희 어떻게 보면 초중고의 마지막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종착역은 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교육과 과정에 있어서 초등, 중등, 고등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바로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민감하죠? 대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많은 분들이 이 대학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FIT. 이 핏하는 그 과정. 1학년부터, 뭐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 중, 고가 과연 대학을 준비하는 데서 FIT를 좀 핏할 수 있는 그런 아이, student success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어떻게 만들지를 참 고민하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대학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특히 우리 이번에 12학년이었는데 Class of 2023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2023년 졸업생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대학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아이들 머릿속에는 랭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 성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결과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결과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2023년도에 졸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그 아이의 인생에 딱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대학 가서도 이제 시작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시작이는 인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니 You haven't started yet.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들어간다라고 이제 무엇을 진로를 나의 취미를 더 나아가서 나의 전공을 공동체를 찾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적합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학생인지를 고민하고 졸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 아이들을 특히 12학년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학생 한 명이 이제 지원했고요. 두 명이 지원했죠. Early decision으로 조기 전형으로 했고 남은 학생들은 이제 일반 전형으로 12월 30, 그다음에 1월 중순 또 나가서는 3월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쁜 시즌입니다. 저는 거의 한 새벽 2시에 요즘 자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이들 보면서도 있지만 학교 트렌드도 보고 학교마다 이게 동부, 서부 또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 것들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있다 보면 어쩔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학교를 합격했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고요. 공대고. 이런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죠. 여기에 저는 기뻤던 게 우리 선생님과 기뻤던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전공 과목이 딱 적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지원했죠. 우리 에밀리인데 춤 잘 추지 않습니까? 예, 춤 잘 춰요. 이런 춤 잘 추는 학생은 하버드 가요. 예. 그래서 이 학교 어제 발표가 났는데 합격은 안진 않았지만 deferral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학기 더 보겠다. 되게 놀라운 성취입니다. 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만큼 또 잘했다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waiting list가 아닌 deferral 바로 한 학기 정도 더 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해당 학생한테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12학년 학생, 남은 학생들 분명히 초조하겠지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있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본인의 적합한 그 학교를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12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선배들의 그런 과정에서 그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경험했던 것이라면 분명히 본인,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같은 좋은 결과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FIT를 적합이라는 단어,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적합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단순히 신학만 얘기하는 그런 학교인가? 또는 학교 랭킹만 얘기하는 학교인가? 또는 그것을 잘 우리가 이렇게 융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분별하며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또한 지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인지를 매 학기, 매년 저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뱅퀴트도 어떤 겨울마다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찬양하고 또 발표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면 여름에는 좀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 학기, 매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은 어제 설교 때, 이제 채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부모님과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몇 달 동안 저희 학교가 내년 이제 봄학기를 위해서 입학생을, 이제 신입생을, 신편입생을 받았습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왔었어요. 감사하게 많이 받았고, 또 뭐 네이버를 통해서 보셨고, 또 지인 통해서 보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느덧 저희 학교가 호주에서도 많이 지원하시게 됐고, 또 미국에서도 지원하시게 됐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원하시게 되셨고, 이런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지원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대략 지원자 중에 한 25%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했다면 한 2명 또는 많으면 3명 정도겠죠. 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떨어진 아이가 과연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을까? 아니면 얘가, 얘네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 또는 학년이 좀 안 돼서 떨어졌을까? 또는 아이들이 잘 그 적합한 과정을 경험을 못해서 떨어졌을까? 뭐 그런 질문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 학생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까? 교육 프로그램을 잊지 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재학생들이 그 학생들과 함께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사회성, 그런 마인드, 그런 교육 관점이 우리 아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 부분에 맨파워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기독교 공동학교라는 단체가 단순히 잘한 학생만, 성공하는 학생만, 또는 신앙이 좋은 학생만,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만 윤택한 학생만이 받아들은 그런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믿는 자들도 있고요. 탁월한 학생도 있고요. 부족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주니퍼라는 단어에 그 안에서 상처를 나눠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지식을 찾아간 적합한 그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는지.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과연 여기 privilege, 바로 선택권만 있는 특권층만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어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 있게 정말 학생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만들어가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학교 공동체가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독교 스쿨이라는 핏한 그런 적합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인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적합한 기독교인, 어떤 믿음과 인성과 사회성과 더 나아가서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인 핏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오늘도 유지하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는지란 그런 삶의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모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수준대로 그 모습대로 낮춰지시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핏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답기에 바로 은혜롭기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fit,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핏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그 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가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존재, 우리 부모님의 존재, 또 우리 학생의 또 선생님들의 존재들을 오늘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통해서 함께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려오신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사명 그 피트할 수 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천 또 우리 학생들 또 졸업하는 학생들 또 성장하는 학생들이 함께 되길 바라면서 2024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희 모습이지만 매학기 더욱더 성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신전력으로 달려가는 또 2022년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this blessing. We could say that we really appreciate what you have done for this community. Lord, we thank you for our parents and teachers and all the STEM members and our students. We're so proud of them. In the name of Christ, Juniper Christian School, Juniper is the community where a lot of the broken and those who need some healing, those who need grace of God, and love of God, unconditional love. Lord, we believe we gather together in the name of Christ with this situation. Lord, you know our situation. You know our commitment and also our dedication. Even though we are so broken, not ready, not suitable, not feasible, Lord, please give us your mercy. And give us a chance to meet your requirement, qualification. We want to fit what you require us. Lord, please use this community as your great servant and leadership and instruments to glorify your name, glorify your kingdom. Those who are going to walk to the commencement next year, encourage them to finish, have a strong finish, Lord. Regardless of any school ranking or name, value, or reputations, encourage them to fit their talents and their future career. Lord, I also pray for other grades. They're also looking for their talents and their future, especially calling from you. Lord, we thank you for our teachers who dedicate entire this semester. And continue to use them as your instructors and also mentors and leaders, Lord.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많은 것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키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부모님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한 사랑을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업 가운데도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학교를 후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적합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귀한 적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2024년도도 축복하셔서 좋은 결과 또는 좋은 과정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 안에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